자, 데이터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쪽에서는요, 데이터가 이제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비어 있으면 안 되고, 어떤 형식에 맞춰져 있는 데이터를 넘기셔야 돼요. 그냥 이제 막 넘기시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나게 되거든요. 오류가 나면 이제 이렇게 허여지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허여지는, 이렇게 허여지고 이제 파란색이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오류는 500번 오류입니다. 500번 오류. 500번 오류가 났다라는 얘기는 자바 부분이나 그 서버 부분에서 오류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서버. 그래서 내부 서버 오류. 서버 쪽에서 오류라니까 자바 쪽에서 오류가 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시스템에서 데이터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디를 보셔야 된다? 콘솔을 보셔야 되죠. 지금 서버 돌리고 있는 데가 이클립스죠. 이클립스가 서버를 돌리고 있고, 그 브라우저에서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그 HTML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온 것을. 근데 서버 쪽에서 데이터 처리를 못했으면 이렇게 나온다, 화면이. 상태는 500번이 나옵니다. 500번. 500번이 나오면 반드시 콘솔에, 그 이클립스의 콘솔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했는데 메시지가 안 보인다? 그런 얘기는 2점 프린트 스택 테스트를 안 썼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안 썼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유는 이제 널이 와서입니다. 널. 어디에? 타이틀에. 타이틀뿐만 아니라 다 널이에요. 넘어오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타이틀 널, 컨텐츠 널, 라이트 널.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그 다음에 비밀번호까지. 네 가지네요. 패스워드까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이 넘어왔으니까 찍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당시에 그런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확인할 때에 jQuery 부분 보셔가지고 쓰시는데, jQuery 안 썼네요. 스크립트 밑에 라이브러리가 없으니까 jQuery 라이브러리를 그 앞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썼으면 이제 여기 jQuery 라이브러리 시대 방식으로 등록을 하고요. 복사 그다음에 라이트 폼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라이브러리 등록을 했습니다. 되시겠죠? 등록을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데이터 넘기 전에만 검사를 하면 되니까 스타일 밑으로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달러, 무조건 달러 가로열고 펑션이라고 무조건 쓰세요. 가로열고 가로 닫고 중간에 엔터, 세미콜론 쓰세요. 이벤트 처리나 할 때는 이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바디 안에 있는 거죠. 바디가 로딩되지 않았으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못 찾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동작을 시키는 것도 있고, 동작을 시키는데 바로 동작을 시키지 않고 찾아서 나중에 이벤트가 일어나면 동작을 시키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동작을 시키자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벤트를 일어나면 대상을 찾아야 돼요. 대상. 대상을 못 찾으면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걸 찾으러 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터가 넘어갈 때, 데이터가 넘어갈 때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유효성 검사, 확인을 하는 처리를 하려고 해요. 처리를 한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겨줄 겁니다. 되시겠죠? 넘겨줄 때. 어디에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뭘 대상으로? 뭘 대상으로? 대상을 한게 찾아야 돼요. 대상에 이벤트를 붙여야 되는 거죠. 예, 그냥 셀렉터라고 얘기하죠. 대상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 데이터가 넘어갈 때의 이벤트 처리 함수에 해당되는 것은 서브밋 함수입니다. 서브밋 이벤트를 잡아야 되는데, 서브밋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놈은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 폼 태그에서 데이터를 넘길 때. 그 데이터를 넘기는 거는 폼 태그에서 데이터를 넘겨요. 제가 그 흐름도를 만들 때도 이제 폼 태그를 만들어서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때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뭘 만나게 만들어요? 폼 태그 안에 있는 서브밋 함수를 만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넘어갈 때에 그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이벤트는 서브밋 이벤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1번, 폼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서비 이벤트를 작성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등록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면 클릭 이벤트를 쓰시는 거예요. 클릭 이벤트 써가지고 얘가 이제 클릭 이벤트를 쓰시면 얘가 결국 서브밋 함수를 만나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서브밋은 폼 태그 안에 있는 서브밋입니다.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폼 태그 안에 서밋이에요. 서밋에 해당되는 것을 만나게 해서 데이터를 넘기게 됩니다. 결국 찾아야 될 거는 폼 태그입니다. 그래서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아이디를 붙여놨어요. write 폼이라고 write 폼이라고 이렇게 아이디를 붙여놨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아이디 write 폼 폼 태그를 찾아요. 되시겠죠? 이벤트는 서브 이벤트 서브 및 이벤트 가로 열고 펑션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펑션이라고 씁니다. 가로 열고 닫고 중간 열고 엔터. 요거는 어디 보시면 있냐면 이쪽에 HTML 부분에 SRC 메인의 웹앱핀 밑에 jQuery 보드, jQuery 보드의 write form, write form에 보시면 이제 이벤트 자바스크립트 쪽에 여기 있죠? 여기 서브인 써놨죠? write form 좀 서브인 똑같이 쓰고 있죠? 아주 이해되시겠죠? 이거 이게 그 다 하고 넘어왔는데 한번 하고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아니죠? 제가 얘기했지만 한 10번, 20번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맨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힘든 게 정상이에요. 힘든 게 정상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쓴다. 자,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송되는 걸 막겠습니다. 전송되는 것을 취소시킨다. 취소시킨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return false. false. 예. 갑자기 false가 플러스. 이런.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CC면 그거 됩니다. 여기 동작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야, 이거 jQuery가 동작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alert 가로 열고 상태를 찍으시고요. 여기 jQuery가 동작을 합니다. jQuery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해 볼 수 있으시고요. 로딩된 상태에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에도 바로 alert 한 개 띄우면 되죠. alert 쓰시고 전송, 지금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송 버튼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폼이 서브밋 되고 있는 거죠. 서브밋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 쉽게 이제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사용을 하는 거죠. 됐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셔가지고 뒤로 새로 고치 하시고 예, 서브밋 jQuery가 동작한다. 딱 나오죠? 지금 jQuery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등록 누르면 지금 전송 버튼을 클릭하고 있고요. 서밋 되고 있는데 확인 누르면 얘가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러죠? return false. 전송을 취소시킨 거죠. return false. 자, return false 하시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있으면 return false고요. 아니면은 그냥 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제대로 됐으면 전송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쓰셔야 합니다. 쓰셔 사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 거는 1번은 첫 번째 검사해야 되는 거는 제목 검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 검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성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검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4자 이상 앞뒤 공백 안 돼요. 앞뒤 공백 안 돼요. 중간에 공백은 돼요. 중간에 공백은 되고 앞뒤 공백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쓰시는데 얘도 이제 그 4자 이상 이거는 몇 자이네 20자 100자이네 100자이네 한글로 따졌을 때입니다. 근데 영문자로 쓸 때는 조금 더 쓸 수 있어요. 300자까지 쓸 수 있어요. 영문자로 특수문자 이런 거 블랭크는 300자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엔터하고 공백 빼고 총 글자 수가 4자 이상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엔터 역슬래시 n과 공백 문자 빼고 4자 이상이 되고요. 4자 이상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4자부터 670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한글로 순수하게 한글로 쭉 이었었을 때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1000자까지라고 써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블랭크 막 띄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테스팅 해보려고 한글만 계속 이어서 쓰지는 않겠죠. 설마. 예, 되시겠죠? 그래서 1000자 이내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 작성자 이렇게 되는데 작성자. 작성자는 한글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한글로 두 자, 모음이 자음과 모음이 섞여 있는 겁니다. 모음이 있는 글자. 있는 글자로 두 자부터 열 자까지 열 자. 이렇게 이내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블랭크 공백 문자 쓸수 없습니다. 그냥 공백은 사용할 수 있다. 한글만 쓰셔야 된다. 한글만. 한글로 쓰셔야 되고 공백 문자는 한글이 아니니까 비밀번호는 아무거나 쓸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심지어는 블랭크도 쓸수 있어요. 공백 문자를 4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글자가 전부 다쓸수 있고 4자에서 20자까지 쓸수 있습니다. 아무 글자 다 됩니다. 이런 걸 테스팅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JSR에 Regular Expression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더 만들어도 사용하시면 되겠죠.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써보시면 되겠고요. 그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쓸 때에 이제 그 폼에 JS 검색하는 JS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좀 편하게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신데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실 때그 여기 지금 요거를 쓸 때에 좀 저희가 뭐 다섯 여섯 줄을 써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걸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만들어 드렸는데 제목만 일단 한번 해보시면 제목에 해당되는 거는 한 줄로 써서 사용이 되니까 이제 Regular Expression을 여기 위에서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 타이틀 밑으로 보통 제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타이틀 밑으로 등록을 시켜주세요. 그이 외부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등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정의된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립트 쓰시고 src 여기다가 src 슬러시 아니라 src 사용하시고 슬래시 js 밑에 regular ex.js 이렇게 해서 등록을 시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등록을 시켜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이게 제대로 등록이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다가 이제 콘솔 창에다 찍는 거한개 여기다 바로 넣어보시면 이 로딩이 됐다 이런 걸 이제 한개 찍어보시면 돼요. 콘솔 창에다가 알럿을 이용할 때는 이런 데다가 알럿을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제이쿼리 하시면서 여기 폼을 하시면 지금 이제 폼이 되고 있다 이걸 확인했으니까 그 정규 표현식에 대한 JS가 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알럿 쓰시고요. 가로 열고. 그 메시지 같은 거한게 저희가 그 제목 지금 이제 상담에 찍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목에 대한 걸 하고 있으니까 제목 예외, 제목 정기 표현식이나 아니면 제목 예외 메시지, 예외 메시지 이런 걸한개 찍어 보시면 돼요. 메시지가 안 나오면 이 로딩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메시지는 이쪽에 보시면 여기 네임의 메시지 요거죠. 요거를 찍어 보시면 되세요. 한개 찍어 보시고 이렇게 찍어 보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V 해가지고 하시면 쓰시거나 이제 이쪽에서 이런 게 이제 맨 처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쓰실 때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지, 이게 정기 표현식을 선언했지만 자바스크립트예요. 이 안에 있는 게다 아시겠죠? 콘솔로 찍을 수 있어요. 콘솔로. 그래서 콘솔 둘다 해드리겠습니다. 콘솔 점 로그 쓰시고요. 가로 열고 쓰시고요. 지금 정기 표현식 에 대한 이제 JS를 로딩 시켰다. 그래서 regular 저희가 regular ex loading ex.js 뭐 로딩 쓰시고 점점점 쓰겠습니다. 로딩이 됐다. 이거 어디 보시면 되고요? 브라우저의 콘솔을 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게시판에 글쓰기 폼에서요, F12를 눌러보셔야 되죠. F12 누르시고요. 콘솔 보십니다.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제이쿼리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 alizex.js 로드됐다. 이거 어디서 찍힌 거예요? alizex.js에서 찍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서 잘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등록을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메시지, 로컬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쳐서 제목 예외 메시지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한번 테스팅용으로 찍힌 거죠. 확인 눌러서 이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동작을 잘 한다는 얘기는 저 allg.ex.js가 지금 현재 로딩이 돼서 잘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04 오류가 안 나고 있죠. 이게 만약에 404 오류가 나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규 변식 따위는 사실은 이제 이게 데이터 CRUD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어디 가나 랭귀지에 정규 변식을 안 쓰는 데가 없죠. 랭귀지 쪽에서는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한번 만들어서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 처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스크립트 넣으면서 JS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처음 JS 이게 자바스크립트니까 처음에 콘솔로 찍어봐라라고 시키면 이게 나오면 아얘그잘 로딩이 돼서 연결이 되고 있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고, 이게 안 나오면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하셔야 되고, 폼 태그 안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지금 regular ex.js 만들었잖아요. 그냥 F4 누르시, 다돼 있는데 F4 누르시면 안 되고, Ctrl F4 누르셔야 되죠, 실제적으로는. 이게 Ctrl F를 눌러서 이제 잘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function, 이건 iOS, ICO니까. 이거는 페비콘이네요. 없다고 나온 거고요.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한개 찍어놨어요. 이게 나온 걸 봐서는 주석 처리하면 되겠다, 이제. 그래서 여기 잘 나온다. 주석 처리를 하시고 실질적인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다. 사용자한테 알럿을 보여주기는 그렇고요. 콘솔은 보여줘도 사용자가 콘솔 창까지 열어가지고 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주석 처리 안 하셔도 상관없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그 저희가 뭐 if 문장하게 만드시고요. if 틀렸다 그러면 return false가 나오면,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가로열고 안았고, 사이에다가 맨 처음에 regular expression에 해당되는 정기 표현식, 제목에 대한 정기 표현식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타이틀 해가지고 이 만들어 놨죠. 얘를 이제 변수를 지정해서 정기 표현식을 집어넣고요.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콤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목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넣는 거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가져와야 되는데, 문자열로 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제목 입력란이 어디 있냐면, 밑에 보시면 저희가 제목 입력란에 해당되는 것을, 내용 제목 이런 것을 여기 아이디를 계속 붙여놨어요. 귀찮기시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이디를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을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져다 쓰려고, 선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달러 가로열고 상단표 찍으시고요. 샵 쓰시고요. 타이틀, 제목이니까 타이틀이라고 쓰신다. 그 다음에 점 밸류 값을 여기서 쓰는데, val 가로열고 밸류, 점 밸류라고 풀로 쓰는 건 자바스크립트. jQuery는 가로열고 닫고, 밸류를 가져올 때점 다음에 밸류 가로열고 닫고 쓰셔야 한다. 콤마, 그 다음에 LM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있죠. 타이틀, 레귤러 익스프레션, LM 메시지,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테스팅 하시면 된다. 되시겠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 오류가 있다면 가로열고 가로닫고, 아, 중간열고 중간닫고 사이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된다. 맨 처음에 알럿을 띄우자. 알럿 가로열고 쓰시고요. 아, 알럿은 여기 띄웠어요. 알럿 띄웠습니다. 포커스 하자. 타이틀 위치에다가 타이틀을 쓴 데다가 포커스를 위치시키자,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점 다음에 포커스를 사용하시고요. 가로열고 예,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리턴 펄스를 해서 펄스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그 밑에 있는 거는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 넘겨주지도 않고 그 다음 거 체크하러 가지도 않고,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죠. 하시고 그냥 이제, 예, 지금 동작을 잘 하고 있고요. 이것도 주석 처리해야 되겠네요. 등록을 누르시면, 이거 테스팅, 새로 고침을 안 했네요. 새로 고침 한것 같은데, F. 예, 동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앞뒤, 이것도 주석 처리 안 했나? 앞뒤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제목은 이건 테스팅용으로 찍은 게 아니죠. 그냥 테스트라고 쓸 거예요. 제목은 앞뒤 공백을 허용하지 않고 4자 이상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일단 막 4자 이상 쓰시고 등록을 누르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리턴 펄스로 해서 오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팅이 끝났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작한다 주석 처리할게요. 잘 되니까.
매번 할 때마다 보여줄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볼 필요가 없죠. 이해되시겠죠? 계속 나오니까 귀찮네요. 예, 그리고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시면 이게 다른 거 지금 내용을 검사할 건데요. 내용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 요거 달라지고요. 요거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요게 달라져요. 요게 VAL은 똑같습니다. VAL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기 요거하고 요거는 같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하고 요거는 같아서 변수를 받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를 받으면 요 소스를 그대로 짤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소스를 그대로 짜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을 쓸 때에 이렇게 그 이게 맨 처음에 쓰는 거와 그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될 거, 레귤러 익스프레션과 검사를 해야 될 거와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 부분을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요거 요렇게 문자로만 넘기셔도 요걸 만들어서 쓰면 되죠. 소스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 정도까지는 수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따로 요거까지 수거를 좀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함수를 짜면 한 줄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한 줄로. 자, 펑션 안에다가 펑션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펑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쓸 수 있는데, 밖에다가 이제 쓰셔도 되고요. 밖에다가 쓰시면, 어차피 나중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처리해서 쓰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펑션을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하는 이제 몇 함수를 한 개 만들 거예요. 한번 저희가 보통 테스트라고 쓰면 되긴 하는데, 여기 테스트랑 이제 중복이 되죠. 안에 테스트라고 쓴 거하고, 체크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펑션. 중복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체크, 체크하자. 체크, 뭐 데이터 정도 해서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써서 가로 열고 쓰시고요. 데이터 받는 게 세 개입니다. 레귤러와, 그 다음에, 오브젝트, OBJ와, 그 다음에 레귤러 EX, 레귤러 에러. 에라 메시지, ERR 메시지, MSG. 그 요거는 그 변수의 의미만 전달이 되게 잘 써놓은 거고요. 아시겠죠? 잘 써가지고 사용을 한 거고요. 요거를 받아서 처리를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제가 그 이 제목이랑 내용을 썼을 때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요. 달라졌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되는 것을 이제 써서 만들어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 중간을 열고 중간을 닫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소스를 여기 if 문장 써서 소스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죠. 붙여넣기를 하세요.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if 문장에서 이제 끝났을 경우에 이제 return true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개 만들어 드릴게요. true. 여기는 이제 그 안 됐을 때, 요거는 됐을 때. 자, 여기 레귤러 타이틀 부분이 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타이틀이 넘어올 거예요. 그게 이제 레귤러로 쓰시고요. obj가 넘어오는데 obj 달러로 쓸 거예요. 그 obj.value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유효성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입력 데이터, 인풋 또는 텍스트 에어리어에 해당되는 이제 태그의 데이터를 검사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하기 위해서 value라는 걸 써서 사용할 거예요. 사용하시고 여기 ERR 메시지 이걸로 이제 변수로 바뀌는 얘네들 처음 변수로 전달받아서 사용하는 걸 바뀌는 거죠. 똑같이 쓰셔야 돼요. RG, OBJ.value 그다음에 쓰시고요. 요 타이틀이 OBJ.focus입니다. focus. return false. 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유효성 검사에 체크했을 때 이제 잘못된 데이터 처리를 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return true. 이거는 이제 적당한 데이터일 때는 return true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두세요. 되시겠죠? 위에 코드는 똑같아요. 그
타이틀을 할 때는 여기가 이제 타이틀에 해당되는 거, 타이틀에 해당되는 메시지, 그다음에 타이틀 오브젝트. 그래서 이제 타이틀 오브젝트가 여기다 테스트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써서 작성을 하고, 이게 아니라면 이제 타이틀에 해당되는 게 포커스를 지킨다. 만약에 이제 내용에 해당되는 거면 내용의 레귤러 익스프레션, 내용의 에러 메시지, 내용에 대한 오브젝트 넣고요. 내용 오브젝트 별류를 꺼내와서 내용에 해당되는 포커스를 유지시켜서 그다음 리턴 펄스를 해서 하신다. 그냥 동일하세요. 이런 함수를 쓰시면 이제 한 줄로 이거 나중에 꺼내가지고 폼 태그 입력에 대한 체크, 인풋 태그의 입력에 대한 체크 뭐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서 이제 그한개 만들어 두시면 되게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사용하는 방법. 요거는 지금 그 지난번 수업 때 진행을 해드렸으니까 지금 요거를 굳이 이제 옛날에 수업을 했던 거를 소스를 보고 해보세요 해도 되는데도 굳이 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아시겠죠?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쓸때 저희가 체크 데이터를 호출하는 거죠. if 쓰시고 여기다가 그 if를 그냥 if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 바로 return 하시면 돼요. return. false가 return 되면 false를 return하고 true가 return 되면 true를 return하면 되죠. 그 false가 return 됐다는 얘기는 그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true가 리턴됐다는 얘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f 문장에 붙여야 되겠네. if 문장에 붙이고 테스팅 하시네. if 테스팅을 해서 쓰셔야 돼요. 근데 리턴하면 true일 경우에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그대로 쓰시는데 그대로 써줍니다. 컨트롤 X. 여기다가 느낌표에 붙이고 컨트롤 V. 그 함수 이름은 체크 데이터. 를할때첫 번째는 타이틀의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집어넣고 두 번째는 오브젝트를 집어넣죠. 점 밸류는 아닙니다. 오브젝트를 집어넣습니다. 타이틀이라는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에러 메시지는 이제 여기 레귤러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오류가 났을 때 리턴에서 오류하면 리턴 하시고요. 리턴 펄스를 리턴 하신다. 이렇게 리턴 펄스. 리턴 펄스를 리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한 줄이면 끝나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게 체크하러 데이터 체크 아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터 체크하러 갔는데 이런 얘기예요. 타이틀이니까 타이틀 정기 표현식 집어넣어줘야 되죠. 타이틀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줍니다. 그다음에 타이틀 정기 표현식에 해당되는 에러 메시지를 집어넣어줘요. 아시겠죠? 에러가 났을 경우 리턴 펄스가 나오겠죠. 리턴 펄스가 나오면 리턴 펄스로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루가 나오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에러 메시지를 지나가서 사용합니다. 한줄 한번 해볼게요. 테스팅 해봅니다. 자, 새로 고침 하시고요. 이제 제목에다가 이제 등록을 그냥 눌러요. 그럼 제목은 동작을 하죠. 일단 세 글자만 써요. 세 글자, 네 글자 말고 세 글자만 쓰시고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작성하시게 됩니다. 네 글자 넘기는 순간 등록을 누르면 그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제목에 대한 메시지가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포커스도 등록을 했을 때 포커스가 잘 되나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류가 났을 때 포커스 위치가 세 글자, 두 글자 등록 누르면 메시지가 뜨고 확인 누르면 포커스가 제목으로 잘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으세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게 자꾸, 소스가 자꾸 똑같은 게 자꾸 중복이 되네. 그리고 변하는 게몇개 있나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되게 편하게 짤수 있다. 원래는 이렇게 짠 거죠. 이렇게 저희가 if 문장 써가지고 이렇게 짰던 거를 야 이게 지금 똑같이 동작을 한다 이런 거를 아셨으니까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두면 한 줄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내용 해볼게요. 내용 체크 데이터 갑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 타이틀이 아니라 내용이니까 컨텐트가 되겠죠. 컨텐트가 되고 컨텐츠를 찾아서 컨텐츠 아이디가 컨텐츠에 대해요. 또 확인하러 갑니다. 저만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확인하러 가셔야 돼요. 아이디 컨텐츠 돼 있죠?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레귤러 익스펜션에 해당되는 것은 그 알리지 컨텐츠인데 타이틀 이게 에러 메시지도 알리지 컨텐츠 에러 메시지를 활용해서 처리를 해라라고 한 줄만 쓰시면 돼요. 아까 전에는 이런 이제 세네 줄에 해당되는 세네 줄이 아니라 네다섯 줄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쓰셔야 써야 됐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수제 셀이라는데 지금은 한 줄로 전부 다 끝난다. 함수를 한 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함수나 메소드를 만들면 만들수록 프로그램은 간단해지고 단순화돼요. 그런데 해석할 때 이걸 찾아가야 되죠. 체크 데이터. 문제는 자바스크립트는 컨트롤 키에서 클릭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지 못해서 컨트롤 F 눌러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인드. 찾아보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구나. 자, 하시고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 하시고요. 제목을 적당하게 잘 쓰세요. 등록을 누르시면 내용 부분이 안 나왔네요. 내용 F12 오류도 없고요. 이러한 내용 부분에 해당되는 게 등록. 내용이 안 나와요. 비어 있는데 이런 내용 부분에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런 컨텐츠 네 글자 릴레이션이죠. 이게 돼 있는데 컨텐츠는 여기 있죠. 있습니다. 있고 에러 메시지 적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썼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이상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요. 에러 메시지 떠야 되는데 안 떴습니다. 컨텐츠. 아 이게 여기 못 찾았죠 이거. 여보세요. 이게 컨텐츠라고 썼는데 제가 너무 빨리 지나고 텐트라고 써놨어요. 컨텐츠. 이런 경우에 오브젝트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알러트 쓰면 되죠. 여기다 알러트 오브젝트 찍어보시면 됩니다. 잘 넘어오는지 알러트 쓰시고 가로 열고 오브젝트 어디서 찍었는 정도는 좀 알려주시면 좋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체크 데이터 찍고 있는데 플러스 오브젝트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 데이터에서 obj를 찍고 있습니다. obj 이게 함수니까 이제 가로를 갖고 쓸게요. 데이터에서 obj를 찍고 있는데 obj를 찍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새로 고침. 얘가 이제 널이 나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글자를 이제 여기다 치고 이제 등록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데이터에서 obj를 찍는데 오브젝트라고 나와야 돼.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지금 나왔죠? 확인 누르면 지금 여기 체크 데이터의 오브젝트가 두 번째 있네요. 첫 번째 오브젝트고 두 번째 오브젝트. 확인 누르면 이제 여기 타이틀 맨 처음에 나온 건 타이틀이고 두 번째 나온 게 컨텐츠입니다. 내용은 4자 이상 670자 이내로 작성하시게 됩니다. 됐죠? 여기 나오시고 또 적당하게 막 누르시면 이제 등록하시면 내용이 오브젝트만 나오고 이제 오류 메시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되시겠죠? 예,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알러스는 체크됐으니까 이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예. 오브젝트가 틀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아시겠죠? 선택을 아무것도 못하고 테스트하러 가는 밸류 값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얘가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작성자하고 비밀번호도 쓸 수 있겠죠. 작성자 복사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 레일, 그 데이터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면서 걔가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잘 적당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의표현식에서 작성해놨죠. 지금 정의표현식 중에서 작성자는 라이터라고 써놨습니다. 라이터 레귤러스 라이터라고 안 써놓고 네임이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합니다. 네임이라고 써놨죠. 네임을 가지고 했으니까 라이터가 아니라 네임이고요. 레귤러 정기표현식은 네임인데 그 찾는 것은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작성자입니다. 찾는 객체는 여기 밑에 확인하셔야 되죠. 찾는 객체 라이터라고 써놨습니다. 라이터.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PW라고 써놨습니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정기표현식의 에러 메시지는 네임에 해당되는 에러 메시지에 해당이 되시고요. 자,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PW라고 썼고 아이디도 PW라고 썼습니다. 정기표현식의 컨텐츠 대신에 PW 에러 메시지 PWLMSD라고 써서 이제 작성을 합니다. 자, 이게 만족을 하면 이제 그 쓰는데 맨 마지막에 요거 전송을 취소시킨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느낌이 맞지 않으면 취소시키는 거죠. Return Pulse가 전송을 취소시킨다. 얘가 전송을 취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메시지 에러가 이런 데이터가 에러가 나면 전부 다 이렇게 취소시키는 것을 유효성 검사를 해서 이제 DB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처리를 합니다. 새로 고침합니다. 자, 이제 대충 쓰시고 등록하시면 이게 네 글자 이상이 됩니다. 내용도 쓰시고 등록하시면 이름 테스팅 되죠. 이름도 이게 한글로 쓰 영문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한글로 쓰십니다. 한글로 쓰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지우고 예, 한글로 작성을 하시고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도 확인도 확인해야 되네요.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비밀번호까지만 되는데 비밀번호는 안 쓰고 그냥 이제 등록을 누르시면 비밀번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쓰셔야 되고요. 그 제목, 내용, 작성자는 트림을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십니다. 트림. 트림에 해당되는 것을 붙여서 밸류를 넘겨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고요. 비밀번호는 이제 트림을 안 붙이셔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트림을 붙일 건지 말 건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수를 한개 선언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트림을 붙일 건지 안 붙일 건지라고 이제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쓰려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is 트림 트림이라는 것을 트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변수를 한개더 선언하는 거죠. 변수를 선언하고 트림이 있는 경우에는 트림을 붙여서 사용하자. if 문장에 붙이면 되겠죠. if 붙여가지고요. 트림이 있는 경우에는 트림에 해당되는 것을 값을 넣어가지고 쓸수 있도록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브젝트에 obj.value, value 값에 해당되는 value 값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이고, is 트림이 있는 경우라고 썼죠. is 트림. 트림이 있으면, 트림이 있다는 얘기는 is 트림은 1이 들어오거나, 지금 is 트림에 대해서 is 트림이냐 아니냐, 트림에 대해서 얘가 1이면 트림 처리를 한다. 트림 처리한다. 0이면 트림 처리를 하지 않는다. 문제인지 아시겠죠? 예. if를 붙였어요. if를 붙였다는 얘기는 트림 처리를 하라는 얘기죠. 1이란 얘기죠. 0은 false가 나오죠. 1은 true. 아시겠죠? true false 대신에 지금 쓰고 있고요. 아니면 true false를 그냥 쓰셔도 돼요. true냐 false냐. 아시겠죠? 트림을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1, 0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얘를 그 true 또는 false 이렇게 사용하셔서 쓰셔도 돼요. 뭘로 해야 될까요? 자, 1하고 0으로 이제 쓰셔가지고 되고요. 이게 지금 트림, is 트림은 1이나 아니면 0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이면 true고요. 그 0이면 false 처리가 된다. 아시겠죠? true란 얘기는 처리를 해라라는 얘기죠. 처리를 해라. 주문하고 주문하고 처리하는 걸 쓰는 겁니다. obj. 그 obj에 .value. value에다가 obj.value. value 값을 가져와서 좀 트림을 붙여요. 트림을 붙인 거를 value 값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이 코드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한 줄이네요. 그냥 한 줄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서 쓰셔도 되겠네요. 요거 한 줄만 해서 그 트림 부분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밸류 값을 할 때의 저기 뭐야, 컨텐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처리를 했죠. 다르게 처리하는 것을 이제 또 따로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지금 이제 컨텐트 부분은 맨 처음에 밸류 값에 해당되는 걸다 빼고 네 글자 이상이냐 이런 걸 체크하라고 이제 시켜놨습니다. 시켜놔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처리문 한개더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트림을 시키자. 트림을 시키면 여기다가 이제 체크할 때맨 끝에다가 여기 제목은 트림을 시키죠. 1. 트림을 시키자. 이렇게 쓰는 거죠. 아시겠죠? 체크 데이터에 대해서 나중에 주석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저희가 체크 데이터를 쓸 때, 데이터를 쓸때 가로 열고 정규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객체. 하고 싶은 검사를 하고 싶은 이제 입력 객체. 객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 그 다음에 트림 여부, 트림 여부, 여부를 이제 집어넣는다. 1이면 트림을 한다, 0이면 트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쓴다. 그래서 여기는 1, 어떤 단위 트림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컨텐츠도 트림을 한다, 콤마 1, 그래서 트림을 하는 걸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밀번호는 트림을 하면 안 되죠. 여기 보시면 그 라이트 작성되는 트림을 하셔야 되고요. 작성자 1 쓰셔야 되고
정규편식의 비밀번호는 이제 비밀번호 스페이스바도 비밀번호로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지 않는다. 0. 되시겠죠? 예, 비밀번호 확인도 하셔야 되나요? 비밀번호 확인 복사하시고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확인도 만들어 하세요. 확인. 확인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4자부터 20자까지 비밀번호 확인은 2입니다. 2. 비밀번호 레귤러 인스펙션 그 레귤러는 요게 레귤러의 패스워드에 대한 것을 쓰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비밀번호 쓰시면 되고요. 다 됐으면 이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같은지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은 같아야 한다. 비밀번호 확인은 같아야 한다. 같아야 한다. 뭐 이런 거 쓰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내용을 지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오류가 났을 때는 내용을 지워서 이제 뭐라고 쳤는지 모르잖아요. 뭐라고 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친게 맞나 안 맞나 이걸 잘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 입력하세요. 내용을 지워서 새 입력하세요. 이렇게 쓸 때도 있죠. 어디다 쓰면 돼요? 같아입니다. 뭐도 쓸게요. if 보시고요. if 여기에 있는 요거 pw에 해당되는 value와 pw.value value와 같아야 합니다. 이걸 두 개, 달러. 밸류와 PW2의 밸류는 같아야 합니다. 같지 않으면 느낌표.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고 보여라. 중괄호 고쳐놨고 써시고요. 알러 경고창을 띄웁니다.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같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확인이 같지 않습니다. 씁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다시 입력해 주세요. 쓰시고요. 데이터 지웁니다. 포커스는 패스워드에다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달러 가려고 적당히 찍으시고요. 샵 쓰시고요. PW 콤마 샵 쓰시고요. PW2 값을 칩니다. 점 밸류 가려고 적당히 두개 찍으시면 되죠. 선생님 두 개를 한꺼번에 할수 있네요. 선택을 두개 한꺼번에 할수 있잖아요. jQuery에서 아시겠죠? 네? 선택할 때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데이터를 지울 때두 개를 같이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PW와 비밀번호, 비밀번호와 PW와 PW2의 데이터를 지운다. 포커스는 달러 가로열고 상단에 찍으시고 샵 PW에 포커스를 위치시킵니다. 점 다음에 포커스, 네, 포커스를 위치시키시고요. 그 여기 앞에서 포커스를 어디다가 해라라는 것은 이제 없어요. 그 밑에다가 어디다 포커스 쓰시라고 쓰시고 리턴 펄스, 리턴 펄스를 내서 펄스를 내서 이제 넘어가는 걸 취소시킨다. 여기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전송하는 걸 취소시킨다는 것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 원래 주석 처리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주석 처리 안 해가지고 선생님 안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죠? 코딩할 때. 이거는 이제 그 전기 표현식이 제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 테스팅하기 위해서 리턴 펄스를 잡아놓은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얘를 주석 처리해야 돼요. 주석 처리. 이해되시죠? 주석처리 하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이 안 됐을 때 데이터를 지워야 돼요. PW가 오류가 났을 때는 리턴 펄스 하기 전에 데이터를 지워야 됩니다. 어디서 하면 될까요? 자, 이제 비밀번호가 난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에는 그 형식에 맞지 않으면 데이터를 지워야 돼요. 지울 때 리턴하기 전에 지우면 되는 거죠. 리턴에서 리턴 펄스 하기 전에 지우면 되니까 요 위에다가 코드를 짜 놓으시면 됩니다. 두 개를 처리되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두 개의 문장이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쓰셔서 데이터를 지우고 리턴 펄스를 하자라고 쓰시면 지워집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확인도 마찬가지. 비밀번호 확인에 대한 메시지가 야 지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비밀번호 확인의 메시지를 저희는 따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쌍따옆 찍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저희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비밀번호라고 계속 나오니까 귀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확인은 이렇게 쓰는 거죠. 확인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이게 아니라 비밀번호 확인은 4자 이상 합니다. 이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라고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확인 비밀번호 확인은 쓰시고 붙여넣기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다면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꼭 그거를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통일성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개는 비밀번호인데 또 비밀번호 확인도 비밀번호 패턴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개는 비밀번호인데 한 개는 비밀번호 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거를 이제 쓰시는데 직접 이렇게 집어넣어서 작성을 해서 쓸 수 있다. 자, 새로 고침 하시고 이제 제목은 이제 이렇게 쓰시고 제목 테스팅 됐죠. 네 글자 이상, 그 다음에 내용도 네 글자 이상. 그 이름은 한글 쓰셔야 되고 등록 누르면 비밀번호 나왔죠? 확인입니다. 비밀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메시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네 글자 이상 썼는데 이거랑 같지 않으면 이렇게 같지 않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지워준다. 그 비밀번호도 조금만 쓰시면 이렇게 이제 네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워집니다. 패턴에 맞지 않으면 데이터를 지워준다. 이해되시겠죠? 이제 1111 이렇게 쓰시고 여기도 1111 써가지고 등록을 누르시면 이게 넘어가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아 여기 데이터 등록하더라고 등록이 되는 것을 직접 썼네요. 되시겠죠?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